매년 늦어도 3월 말에는 마무리가 됐던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이 4월 들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LG전자 등 관련 업계 경쟁사들이 두 자릿수 안팎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최고의 보상을 약속해온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고민은 유례 없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업계의 인재 쟁탈전에 단면을 비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월 초 임직원들에게 역대 최고 수준인 기본 인상률 15.72%를 사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고과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성과 인상률을 더하면 총 인상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들의 순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 9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6.9%가 증가한 60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전방사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담는 사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3,900억 원, 5조 8,400억 원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네, 통신주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과 신사업 확장, 배당 상향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KT의 주가는 0.83%가 오른 3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KT의 주가는 14.87% 상승하며 8년 반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11%, 8.4% 올랐습니다. 통신주는 올해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마케팅 비용과 단말기 교체 보조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통신 3사의 올해 연결 영업이익 합계가 총 1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 3사 실적은 5G 가입자가 늘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인터넷 전문 은행 등 통신업체의 신사업 확장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 2월 24일 이후 지난 8일까지 27% 가까이 상승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 LIG 넥스원 17%, 한화 시스템 7% 등 상승을 하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도 방산주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가 지난 50년간의 국산화를 거쳐서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LIG 넥스원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국산 단일 무기 계약건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규모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신 증권은 LIG 넥스원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현궁과 천궁 등의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어서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신규 수주액만 4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초 상장 이후 50만 원 위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반등의 재료가 될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주가에서는 원자재 가격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최대 64만 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실적을 낸 것은 원통형 배터리 판매 호조와 배터리 판가 연동에 따른 원가 부담 경감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가 판매 호조세를 이뤄간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GM, 혼다 등의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 성장성도 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높은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 주가를 45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봄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서 골프 관련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 골프 시장 자체가 커져섭니다.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이 본격화하면서 골프 관련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골프존과 골프존 뉴딘 홀딩스는 최근 한 달 사이 각각 14.08, 7.96% 상승했습니다. 골프존 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후 뛰어오른 만큼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스크린 골프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골프 의류를 판매하는 크리스 FNC와 골프용 거리 측정기를 생산하는 VC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와 VC는 지난달부터 각각 6%, 14.6% 상승했습니다. 골프 성수기를 맞은 데다 해외 골프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의류와 골프용품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1차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스피 대비 이익 전망치도 상향이 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업종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에너지와 운송, 반도체 업종이 좀 거기에 좀 해당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순이익 전망치 상향 업종을 또 살펴봤는데 에너지와 철강철, 미디어 엔터 등이 좀 속했고요. 국내도 이제 올해와 1-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업종을 봤더니 에너지와 철강철이 좀 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상황들이 2006년도 이후 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과 WTI 기준으로 약 90달러 이상 수준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됐던 그런 업종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런 업종 외에도 통신, IT, 자동차, 에너지 업종이 좀 속하는데요.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업종이 한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업종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정유화학 업종들이 좀 속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지금과 같은 좀 안 좋은 현상에서도 영업이익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향을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오늘 좀 뽑아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익 전망에 상향되는 에너지 업종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지금 뭐 SOE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에너지 업종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지금 GS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41,000원대에서 45,000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43,000원대를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는데
3월 28일 이후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외국인들도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등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러시아발 원유 정유 제품의 부족이 좀 지속이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유, 발전, 수주 등 전 사업부의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는 25%, 내년에 약 8% 좀 상향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PR이 1.7배에서 2배로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업황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에너지 업종인 GS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실적이 상향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G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